반감기가 지나간 만큼 비트코인 특집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증시 시장 먼저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좋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대형주들의 기술적인 면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인을 보내왔을까요? 네, 금요일장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장 중에 좀 하락세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좀 장 초반부터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0.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2% 넘게 그리고 0.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려고 수위 조절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계속해서 더해지다 보니 시장 압박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상승을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실적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금요일장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나스닥은 주간 기준 5.5%나 하락을 했는데요.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이었습니다. 그러면 히트마이블 통해서 금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락이 강했을수록 쨍한 빨간색을 띠고 있는 게 바로 하락률입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도 기술주가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또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1%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색깔로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게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밀린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불안해진 만큼 올랐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남아있을 때 차익 실현에 나서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테슬라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반면에 은행주는 그래도 대체로 상승불, 초록불을 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대형은행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지역은행, 작은 중소형 은행들 또한 오름세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리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기술주 헬스케어보다는 고금리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고 상대적으로 이 금융주, 은행주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측면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요일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특징주는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23% 폭락했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많이 쏟아졌었죠. 지난달에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서버 업체로 이달에만 4월 들어서만 25%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150%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렇게 폭락한 거는 슈퍼 마이크로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는 오는 30일, 현지 시간 30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실적일을 발표할 때 잠정 실적도 함께 공개하는데 이날은 잠정 실적을 함께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10% 크게 하락하면서 762달러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로부터 반도체를 사서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슈퍼마이크로가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같이 급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금요일장에서 급락을 하면서 시총 2조 달러대가 무너졌고요. 시총 순위도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루 하락률 9%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미리 발표를 했었죠. 시간 외거래에서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은 정규장에서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500달러대로 떨어진 겁니다.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한 점, 또 내년부터는 유로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이 투자자들의 자신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어서 볼 종목, 실적 관련주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다우지수 상승을 이끈 종목이라고 조금 전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6%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고 또 올해 가이던스도 유지를 하면서 주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이던스 유지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시장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닌가. 이 기대치만 충족하면 이렇게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특징주는 파라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소니가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파라마운트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2.7% 강세를 보였는데요. 양측은 지금 지분 관계를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전액 현금 인수를 통해서 파라마운트를 비상장사로 전환시키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모펀드 아폴로는 최근에도 36조 원에 이 파라마운트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지만 파라마운트가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가 함께 해준다면 자본력 그리고 전문성 모두 그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여 파라마운트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장 심리가 어떤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빅스 지수, 일명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이 빅스 지수가 장중에는 19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소폭 내려오면서 18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난 13일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더 fear, 공포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3,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3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더욱더 fear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면 extreme fear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더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현금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extreme fear 같은 경우 매수 기회로 보시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대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하는데 바로 지금의 그 전환점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빅테크 실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현지 시간 26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를 소비자 물가 지수 CPI보다는 더 빠르게 잘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로 PC 지수가 꼽히는데요.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3월 PC 지수가 2월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6%가 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들이 이 PC 가격 지수를 어떻게 평가했나 들어보면 좋겠지만 이 5월 FOMC에 앞서서 지난 주말부터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PC 가격 지수가 나올 때는 연준의 평가는 들어보지 못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몇 가지 발언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러미 시걸, 미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 교수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불리는 게 바로 이 제러미 시걸 교수인데요. 제러미 시걸 교수는 올해 두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데 시걸 교수는 세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PC 가격 지수 추이가 good trend, 추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은 26일 PC 가격 지수 다시 한번 시골 교수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굴스비 미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플레 둔화가 정체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발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재반격하면서 국제 유가 좀 들썩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0.5%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선물 가격도 0.6%가량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